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어제 올렸던 거 있죠. 그지 같은 여친 때문에 남친이 한계까지 막 차올라가지고 으아 소리 질렀던 거. 그 사연 후기가 올라와서 가져왔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이거 올라온 거 보고 이거 그냥 하지 말까? 쌩 까버릴까? 이런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거지 같아가지고. 하지만 어쨌든 후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저 역시 일단 봤으니까 또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지고는 왔는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어제 이 여자의 글을 수정하면서 너무나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편법 한번 쓰겠습니다. 오랜만에 무편집 한번 갈게요. 그리고 무편집인 만큼 평소보다 조금 더 버벅일 수 있다는 점 역시 여러분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출발해 볼까요? 1번은 고정 댓글을 링크 달아 놓겠습니다. 원제 남친과 싸웠습니다. 후기. 어젯밤 어쨌든 남친이랑 통화를 하긴 했어요.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요. 남친도 그래요. 조금 더 이해를 하지 못해서 자기도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서로의 기분이 먼저인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는 서로를 배려하고 또 맞춰주기로 노력을 하기로 했어요. 남친의 그, 소리를 지르는 것과 저의 눈을 부라린다고 말을 한 거, 이건 앞으로 조심하고 또 다신 하지 않기로 했고요. 그래서, 아무리 기분이 그지 같고 나빠도 고함을 지르는 건 선을 넘는 행동이라고 절대 안 되는 거라고 말을 했더니 남친도 그래, 우리 서로 지키자 이렇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자기도 그 단어 쓰지 말라면서요. 그러니까 소리를 빽 지르는 것과 눈을 부라린다고 말을 한걸 이거를 아니, 다른 건데. 이거는 레벨이 다르잖아요. 근데 또 이거를 비슷하게 똑같이 큰 문제인 것처럼 말을 하는 게 짜증나더라고요. 자기는 몇 번이나 소리를 지른 거고, 보통 사람들은 안 하는 그선 넘는 행동을 했으면서, 제가 처음으로 했던 그눈 부라리지 마! 이 단어를 똑같이 선 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이거예요. 저는 처음 쓴 건데 말이죠. 자기는 그제 어제 몇 번이나 했고 나는 한번 했고 소리 지르는 거 하지 말라고 그거 선 넘는 거라고 기분 나쁘다고 하면 먼저 잘못했다 사과를 하고 난 다음에 근데 너도 조금은 그랬다 너도 잘못한 거다 이런 식으로 좋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두 가지를 똑같은 레벨, 비슷한 잘못으로 생각을 하는 건지, 어쨌든 서로 기분을 풀긴 했지만, 사실 그래요. 아니, 어떻게 저두 가지를 똑같다고 비교를 할수 있는 건지, 말이 안 돼요. 비교가 안 되는 큰 잘못이잖아요, 고함 지른 거는. 맞잖아요. 남친이 훨씬 더 잘못한 거 아닌가요? 자기는 10만큼 큰 잘못을 한 거고, 상대인 나는 겨우 5만큼 잘못한 건데, 이게 어떻게 같은 숫자라고 하냐고요? 왜 비슷하게 생각을 하냐고? 납득이 안 돼요. 그래도 어쨌든 풀고요. 오늘 아침에 서로 잘 잤는지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실은 제가 지금 이직 준비 중이거든요. 일은 다니고 있지만, 면접도 같이 보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면접을 봤던 곳에서 저한테 이상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상한 건 아니었지만 너무나 생소한 건 사실이었거든요. 이 얘기를 했더니 남친이 뭐? 그런 걸 요구했다고? 아니 그게 뭔 개소리야! 이러면서 왜 너한테 그런 걸 요구하냐고 제 편을 들어주긴 하는데 제 편을 들어줬지만 저요 너무 놀랬어요. 왜냐면 나는 개소리란 단어를 한 번도 살면서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당연히 그런 만큼 개소리도 10원짜리 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남친도 지난 세월 평소에 제 앞에서 그런 단어를 한 번도 안 썼던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 더 놀랬던 것 같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운전할 때 보면 가끔 막
위안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아, 이 새끼가! 이런 좀 가벼운 욕을 했던 적도 한두 번 있어요. 저는 안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지적을 했거든요. 오빠, 원래 그렇게 욕하는 사람이냐고. 내가 알던 이미지랑 너무 다르다. 나 지금 너무 놀랬다. 이랬더니, 처음에는, 어? 뭐? 아, 내가 새끼라고 해서? 어이씨. 이러면서 깜짝 놀라더니, 뭐, 앞으로는 확인하고 연락한다고. 뭔 소리야? 아무튼 그렇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중에 연락한다고 하고서 점심시간쯤에 전화를 걸어와서는 자기는 그런 말을 하려고 한건 아닌데 순간 너무 놀라고 발음이 새어가지고 그렇게 들린 것 같다. 계속 이렇게 되지도 않는 변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작정하고 아예 쓰지도 않는 이상 발음이 샌다고 그런 말은 나올 수가 없다. 지금 오빠 핑계대는 거다. 이렇게 뭐라 했더니 그제서야 미안하다. 자기는 그런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이 절대 아닌데 그때 상황이 워낙에 흉흉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단어를 쓴것 같다. 근데 오해하지 마라. 거의 처음이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못 믿겠어요. 이게 진짠지. 어? 처음이 아닌지 알게 뭐야. 아무튼 모르겠는데 그냥 다 숨긴 거고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었던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서요. 나한테 소리도 지르고. 아무튼 그래서 일단 알았다 하고 앞으로 두번 다시는 쓰지 말아라 했는데 저한테 근데 나한 가지만 물어보자 이러면서 뭐라 뭐라 하는데 진짜 가관이에요. 제가요 가끔씩 아이씨, 이렇게 뭐 한두 번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건 욕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저는요, 근데 이거요, 화가 났던 상황에 쓴게 아니고, 그냥 장난으로 쓴 거예요. 씨, 아이씨. 근데 욕이라고 하려면, 씨 다음에 숫자가 들어가야 욕 아닌가요? 그게 무슨 욕이냐? 개소리랑 같냐? 설마 오빠 지금 개소리랑 아이씨 이두 가지가 똑같은 거라 생각해서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거냐? 이렇게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랍니다. 또 그렇게 들리기도 하는 말 같기도 하다면서요. 아니 그럼 뭐야? 본인이 했던 그 개소리란 단어는 쌍욕인데 말이야. 또 그건 듣고 보니 또 그렇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미안하다 이러는데 그때 그 소리 지른 거 있죠? 그 선을 넘는 행동했던 그 얘기 때처럼 자기 잘못 10과 상대방의 그 조금 거슬리는 단어 5 정도를 같다고 생각하는 적반하장식의 사고가 깔려 있는 건 아닌지. 나 너무 답답하거든요. 와. 여러분,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저 별로 안 버벅거리고 정말 잘 소화하지 않았습니까? 읽는 순간순간 머리에서 데이터 돌려가지고 막 교차검정하고 그랬어요. 제 나름대로. 물론 이것도 그전 사연을 봤기 때문에 가능한 계산이겠죠. 댓글 1번. 아니, 이 남자 뭐야? 어제 그 거지 같은 꼴을 당하고도 계속 이딴 걸 만난다 이거야, 지금? 어? 자학하는 건가? 그런 건가? 그렇구만. 2번. 야, 야, 이제 됐으니까 그냥 다 관두고 그냥 헤어져라. 너 같은 건 그냥 고독사가 제일 잘 어울려. 뭔 연애야, 연애는. 그리고 취업도 하지 마.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죄 없는 사람들 속 터지게 만들지 말고. 아니, 그냥 다 필요 없고 지금 당장 정신병원부터 가라. 됐으니? 그래서요. 그럼 여기서 남친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지금? 2번. 아이, 이거 주장 아닌가? 아니, 설마 어제 그래가지고 후기마저 이 난리를 쳤다고? 아니면 이미 헤어진 건데 자기 혼자 망상하는 거 아닌가? 어? 아니지. 아니야. 아니, 그렇지. 이거 충분히 가능성 있어 보여요. 얘글쓴거 보니까. 3번. 끝까지 그날 소리 지른 걸로 트집 잡아가지고 쌤쌤으로 만들고 싶어서 걔 연병을 떠르구나. 야, 너 그거 정신병이야, 진짜. 선을 넘는다고 하는데, 이거는 남친, 아니, 너 혼자만 넘었어, 너 혼자만. 자꾸 남친 표정과 목소리로 태클 걸지 마, 거지 같으니까. 너 같은 걸 상대하면서 그 정도면은 천사고 보살이야. 당장 헤어지고 죽을 때까지 너 혼자 살아라. 알았냐? 친구도 만나지 마.
쓴이는 배려와 양보를 하면 혹시 자존심이 상하고 그러나요? 심지어 이거 본인이 잘못한 것 뻔히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도 추구도 인정 안 하고, 야, 너 평생 이러고 살다 죽을 것 같아요. 5번. 예, 저는 쓴이와 남친 그 두 사람과 아무 상관없는 순수한 제3자 입장에서 읽어봤는데도 개 피곤해. 심지어 이거 쓴이 본인 입장에서 쓴 글인데도 이렇게나 피곤한데 이걸 실제로 당하고 참고 있는 남친은 보살인가 싶어요. 쓴이는 쓴이 스스로의 성격이 개 피곤하다 이런 생각 안 해봅니까? 아니 살면서 인간관계라는 게 분명 이번이 처음은 아닐 텐데 쓴이보다 더한 사람을 아직 못 만나봐서 이러는 건가? 아니면 주위에 순둥이만 있는 건가? 그것도 아니면 아무도 너랑 상종을 안 하는 거야 뭐야? 되겠으니? 제가 피곤한 성격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남친도 잘못 아닌가요? 더 큰 잘못! 소리 질렀잖아 나한테. 2번. 야, 피곤한 성격인 걸 알면 먼저 사과를 하고 고쳐. 아니, 네 잘못인데 왜 자꾸 이딴 거지 같은 소리를 해야 되는 거요? 너 같은 사람은 그냥 평생 혼자 있어야 돼. 마음이 상했으면 왜 마음이 상했는지 구체적으로 정확히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꼬라지 봐봐라. 자기 감정 파악도 못하는 그런 어린 미취학 아동이나 아이고, 이런 걸 내가 일일이 다 말을 해줘야 되냐? 어린 너희들이 알아서 딱딱 맞춰줘야지. 일단 거지 같은 소리나 하는 틀딱 노인들이나 하는 거요. 갑자기 그렇게 퉁퉁거리면 네 생각, 네 감정 당연히 알아서 알아주고 뭐 받들어 모셔야 되고 그런 거요? 남친이 궁예냐? 어? 네가 퉁퉁거리는 건 이유가 있으니까 그냥 당연한 거고 아무 이유도 모르는 상대방은 그래도 무조건 우쭈쭈 해주고 이쁘게 봐줘야 되고 그런 거요? 했던 말 계속 반복하고 눈빛 타령하면서 소리 질러니 어쩌니 사람을 아예 질리게 만든 주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화를 낸 건 너니까 네가 더 잘못이야. 아니 이게 뭔 지랄이야. 아직 쳐맞은 적이 없는 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네. 네가 미미냐? 어? 남자가 지장보살이야? 지옥까지 들어가가지고 사람 구하겠다고 고통을 받고 있네. 이 정도면 지장보살도 못 구할 것 같은데. 이야, 어마어마합니다. 뭐 자기 잘못은 오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선희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빌어야 되고 그냥 내가 공주고 나만 떠받들어 모셔줘야 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야, 이 정도면은 진짜 뭐 원탑 아이돌이라 해도 못 만날 것 같은데. 사람이 죽잖아. 그죠? 아무튼 거지 같은 후기 가지고 왔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